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자리를 함께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불보를 보니 지난달 호흡 발언을 새로 하신 분이 12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호언 발언법회 참여해 주신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불기 2560년 우라한 번제일을 맞이해서 앞두고 49일 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오제입니다. 이렇게 선망조상님을 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형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호흡에 보면은 제일 먼저 법당의 미아래 보면은 제목이 감사와 신념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1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온 천지가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다. 무수한 가르침과 은혜가 보성처럼 빛나고 있다. 공기도 물도 햇빛도 어복도 온 천지 만물이 자비하신 은혜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이라는 명사, 그것을 이름에, 그것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부처님이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이 원래 산스크리트어로서는, 인도말로서는 붓다라는 말입니다. 붓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눈을 뜬다는 말입니다. 눈뜬 사람. 그 눈뜬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붓다인데, 이 붓다를 이름해서 우리들은 부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부처님만이 눈을 떴다고 말하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실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왜 죽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눈을 뜨신 겁니다. 그래서 부다가 되셨습니다. 눈을 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신행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느냐? 눈을 뜨고 보면은 온 천지가 부처님의 자비신 은혜다. 아마 우리들로서는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온 천지가 부처님의 큰 자비의 은혜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혹은 짜증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참이 세계가 지옥같이 보이고 정말 사바세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눈을 뜬 자만은 그것이 아니고 실로 이 세계는 부처님 은혜 가득한 정말 극락 같은 그런 세계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똑같이 보이는 이 세계가 부처님 은혜로 가득 찬 세계고 무수한 부처님 그 가르침과 은혜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죽지 않는 존재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모든 것이 이 현상 자체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의 허물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나면은 이 세계는 그야말로 극락 세계입니다. 이거는 비단 유목에게 나오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불교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이 정말 부처님의 큰 자비의 다툼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 보면은 처음에 마음의 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본에 보면 일본이 참 상당히 이제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걸 하면 이걸 그냥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가면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두 사람이 상자와 지팡이와 구두를 가운데 두고 종이를 다투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결이 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왜들 그렇게 다투는가? 그 물건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사오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말했다. 이 상자에는 음식이든 어묵이든 보석이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나올 수 있고 이 지팡이를 잡으면 적군을 항복받고 이 구두를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말했다. 다툴 것이 없어요. 내가 똑같이 나눠드리죠. 두 분이 다 조금 물러서시오. 어리석은 두 사람이 물러서자 젊은이는 한 손에는 상자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발에 구두를 신고는 공중에 솟아오르면서 말하였다. 자, 이렇게 되면 다툴 것이 없지 않겠소 하면서 멀리 날아갔다. 여기 두 사람은 외들을 믿는 사람이고 상자는 보시다. 저들은 보시에서 온갖 물을 낳는 것을 모른다. 또 지팡이는 선정이다. 저들은 선정으로서 번뇌의 방언을 한과될 줄 모른다. 또 구들은 청정한 계행이다. 저들은 게으려여 온갖 다툼을 뛰어넘는 것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와 지팡이와 구두를 사여두고 다툼만 있는 것이다. 자포자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계속 다툼이 있는 사람은 보통 이제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름에서 여기서는 외도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외도라 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의 정법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외도라 하는데 이 외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요즘은 이웃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걸 믿는 사람도 외도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고동 종교가 아니라도 어떤 뭐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종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교 관계없이 맹신하고 있는 이런 관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철인들의 철학자들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에 맹신을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그 확인도 안 해보고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 선조들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이 말해준 것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그걸 믿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신부를 갖고 어떤 그 가치관을 거기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름에서 이제 외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종교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어떤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이름에서 외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상자에는
그런데 상자가 지금 이제 하나 있는데 이 상자에는 음식이든 어복이든 보물이든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고 지팡이를 잡으면 적군을 한 것 같고 구두를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 외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다투기만 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첫째 상자가 뭐냐. 이 상자에는 음식이든 의복이든 보물이든 무엇이든 나올 수 있다. 즉 이것이 보시의 상자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은 바 공덕입니다. 내가 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내 삶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보시에는 이제 뭐 의복이라든가 의약이라든가 뭐 좌구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보시라고 하는 것을 함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보시들 아 그런 그 보시를 이름해서 이제 세 가지로 보도 나누죠. 하나는 재물 보시, 두 번째는 법 보시, 세 번째는 무예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보시를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그냥 재물 보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함에 의해서 내가 공덕을 짓게 되고 그 공덕의 힘으로 내가 행복된 삶을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보시를 이름해서 화수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은 화수분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이 화수분이라는 말을 절에 들어와서 배웠습니다. 그런 말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어느 보살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화수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화수분이라는 말이 어느 책에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아니 그거 중학교 국어 책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국어 책 분명히 보였을 텐데 저는 그것을 그냥 놓쳤어요. 그런데 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화수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큰 스님께서 많이 쓰신 말입니다. 화수분이라는. 화수분이 뭐냐? 어느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는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화수분이다. 온갖 원하는 물건들이 다 나온다. 그게 화수분이라고 하는데 보시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재물 보시라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 보시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시를 함에 의해서 그런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재물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보시입니다. 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 이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법보시에 대해서 구사론에서는 조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보시에는 상중하가 있는데 제일 하보시가 제일 시원찮은 보시가 뭐냐 재물 보시고 재물을 누구에게 주는 보시고 제일 낮은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 보시가 뭐냐면은 재물과 법을 같이 주는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상보시가 뭐냐 바로 법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보통 생활 때는 아니 어떤 친구가 좀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한테 부처님 말씀도 일러주고 재물도 도와주고 하면 그게 더 훨씬 좋을 텐데 왜 구사론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은 중간치 보시고 오직 법만 일러주는 것을 이름해서 상보시라 하는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이 법보시라 하는 것에는 여러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령 우리들은 법보시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유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법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요즘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란 분제를 맞이한 기도 기간이다. 조상님을 천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불광사에서 그런 천도 기도를 하니까 법회 가자. 그것도 법보십니다. 어떤 친구에게 남을 참 헐뜯는 그런 마음을 막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 그저 그냥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악담만 늘어놓는 친구에게 착한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이 법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법등 모임에 참석한 적이 거의 한 20년 동안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 아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불광이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법등 모임 같은 것을 했는데 법등 모임에 있을 때 요즘 모르겠습니다. 스님들이 가시는 법등 모임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등 모임 예를 들어서 스님을 초청해서 법등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날엔 스님이 오시니까 옆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도반들이 오늘 업무해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와서 좀 한번 그 점심도 같이 먹고 참여해보자 하면 좋겠다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그 저기 와서 그냥 그 법등 모임 초청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하여금 불교를 알려주게 하고 그 인연이 되어서 불교를 믿게 돼요. 그리고 법등 모임이나 아니면은 우리들의 법회 참석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법보십니다. 그래서 법보시를 꼭 이렇게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교 교리를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남을 칭찬하자 혹은 기도를 하자 법회 가자 하는 것도 훌륭한 법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보시를 하는 것이 재물보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상한 것이다. 이렇게 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법보시를 하는 것이 재물보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상하다고 말하느냐?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법보시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주대를 갖고 남에게 비굴하지 않는 그런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이 삶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생사를 벗어난 해탈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보시보다 수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보시를 하는 것에 의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살고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장애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을 만나, 고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고통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도 있고 적게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 가난한 사람이 적게 많이 겪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어떤 고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섬에 소득을 가진 사람은 열섬에 고통이 있고 한섬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한섬에 고통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어떤 유비 관계 없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깨달음의 행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쌀이 없어서 굶게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을 양식을 줘서 배를 굶게 하지 않아. 혹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약을 줘가지고 병을 낫게 해. 그러나 병이 나아도 100년이요. 아무리 배불리 먹여줘도 100년이요. 뭐 요즘은 뭐, 엊그제도 누가 돌아가신데 보니까, 뉴스 보니까 99이더라고. 다들 무슨 뭐 80이 90 돌아가신 분인데 하여튼 뭐 100살 보면은 아무리 잘 먹여줘도 무슨 병을 낫게 해줘도 100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 있어요. 뭐냐? 내 삶 자체에 대해서 고라고 하는 것을 본래 없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즉,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고 내 생명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그 사람을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생명이다. 내 생명이 마하바냐 바라밀의 생명이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생명이다. 그 부처님의 깨달은 생명 속에서는 고가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확실하게 100%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느냐? 내 생명이 가난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풍요로운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인간이란 것은 원래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 중생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복이 안 들어와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내 생명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느냐? 마바냐 바라밀을 연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바냐 바라밀하는 그 말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없는 공덕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바냐 바라밀을 할 때 공덕이 지금 티셔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 내가 그 마바냐 바라밀을 연속할 때 공덕이 표절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에서는 그런 새벽 기도라는 것이 없었던 모양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아마 불교에서도 불교를 뭐 저 동남아라든가 이런 그 티벳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믿는데 아마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보를 하고 그런데 어떤 그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간 어느 장로가 있었어요. 그 장로가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불교 믿을 때는 새벽 기도를 했지. 아 기독교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목사한테 이제 이론을 했어요. 하자고. 그래 그 목사가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기독교의 새벽 기도예요. 이것이 그것이 이제 그래서 기독교의 새벽 기도라는 것은 저 서양에서는 없어요. 유럽에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불교에서 새벽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스님들이 절에서 수행하면서 새벽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낮에 마지 올리고 저녁에 예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들이 기도를 하루에 다섯 번 한다 그러면은 참 저 사람들 웃긴다.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그냥 하루에 다섯 번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세 번 하는 겁니다. 세 번. 세 번 예불 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예불하는 것이 뭐냐 그 시간이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작 그냥 예불하는 것이다 이게 참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 나는 완벽한 부처님의 생명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을 하루에 세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하루에 다섯 번 무슨 뭐 알라에게 예배한다는 그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섯 번이고 불교에서는 세 번입니다. 이렇게 함에 의해서 혹시 내가 몰랐던 그런 어떤 그 부처님의 공덕심이 혹시 희미하게 될까 이것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확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불이고 낮에 마지 올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법보시를 해줌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 법보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공덕을 내어 쓰는 즉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해서 가장 수성한 그런 그 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인데
무엇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병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어떤 상사들에 의해서 한량없는 고통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원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정치적 권력으로서도 해방되어 있고 혹은 재물로서도 해방되어 있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다. 그럼 두려움이 없는가?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상살계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형제 여러분들도 에이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오늘 초하루가 돼가지고 본공 주의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오늘 불광사 호흡을 가니까 자네가 와서 각화사 법회를 좀 해주게. 오늘 본공 주의스님을 각화사 그 법회만 해놓기로 왔어요. 왔는데 본공스님하고 아침에 이런 이야기 저런 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면은 제가 올해 이제 68인데 나이가 들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구나 그걸 알았더라면은 각화사를 저렇게 세우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 각화사를 세울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다. 나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착각이더라.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요즘 이 광주라든가 저 양평 저런 데는 칡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제일 칡덩굴이 많은 고장이 이 광주하고 양평입니다. 그래서 각각서도 참 칡덩굴이 많은데 칡덩굴을 좀 제거하려고 조금만 해도 그냥 온몸에 땀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힘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힘이 들 거예요. 이렇게 죽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는 고통을 이런 죽는 고통들을 전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벗어나느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는 온도 생명이요. 이걸 이름해서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법입니다. 생사를 벗어난 것, 죽지 않는 법. 사람들은 혹시 말을 합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양심 다르게 살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고 인격을 가지고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불교를 잘 믿는 것이지 무슨 뭐 불교를 믿고 그냥 부귀영화를 노리고 재물을 얻고 병이 낫고 혹은 무슨 뭐 생사를 벗어난다 그건 헛소리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군 성녀인 형각스님이 조계종을 떠나겠다 그렇게 이제 SNS에 올렸던 모양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오기를 불교 언론사에서 문자가 오기를 형각스님이 한국불교 기복불교를 비판하면서 한국불교를 떠나겠다 그랬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나 그 오후부터 이제 종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복불교라는 말은 없었는데 여하튼 한국불교를 떠난다 그랬어. 그 가운데 이제 기복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불교는 참선을 하지 않고 스님들이 전부 기복만 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난 그 SNS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이제 문자는 그래 들어왔어. 그런데 그럼 기복불교가 잘못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기벽부르기가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종교치고 기복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나무 종교를 비판해서 안 됐지만은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지 알아요? 이건 제가 저 군에 있을 때 목사님 직접 들은 거예요. 어느 저 큰 저택이 있으면은 그 저택 앞에 가서 그 대문을 꽉 잡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집을 나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준다. 그게 그 사람들 기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할례가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이 놓여지면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바로 세우기도 하고 평화롭게 살기도 하고 병도 낫고 내 생명이 본래 병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은 병이 없어지는 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병이 안 나는 이유는 내 속에 시커먼 걸 붙이고 있어. 내가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는 어떤 목 같은 거, 창 같은 것을 내 가슴을 착 찌르고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져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지금 못이 있어서 그 못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 병이 났습니까? 내 속에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시커먼 숯덩이를 내 속에 지금 붙이고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이 밝아져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 자체에서는 진리를 바로 알면은 마침내 인간답게 살고 평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마침내 생사를 벗어난 그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불교를 믿어보면 알아요. 기도를 해보면 알아. 이렇게 해서 필경 우리는 뭘 하냐? 이 무회심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주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를 이름해서 불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말을 합니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신이 인간을 구제해 나가는 그런 이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신은 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부처라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무예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무예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신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말다 이렇게 하든 말든 우리들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본래 생사가 없는 그곳에 세운다. 무예시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콘서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시나 재보시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법보 그 무예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예시를 했을 때 무예시를 실행할 때 우리가 사는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져요. 몰라 노선님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떻게 그 얻은 분들이 어떤 마음이 모르겠지만은 기자들이 많이 묻죠. 견성했다는 사람한테 가서 묻기를 스님 견성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들이 대들을 그걸 어떻게 말로 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견성을 하면은 깨달음 어떻게 되느냐? 생활이 즐거워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견성을 하면은 생활이 즐거워지고 생활이 내 삶 자체가 구세어지는 거예요. 힘차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힘차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고 아주 힘차게 일터에 나가고 그냥 힘차게 노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 무슨 뭐 극락시가 열리고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견성을 하면은 생활이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구세어진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즐겁고 힘이 나. 하루하루가 아침 일어나부터 잘 때가 힘이 나.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견성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그 보시와 그 다음에 보시하다 보니 벌써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선정인데 이 선정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을 끌어 보는 것인데 응시하는 것인데 요즘 이제 불교에서 많이 유행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 하도 나 명상이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도반들한테 물어봤어. 사람들이 명상이라 하는데 명상을 어떻게 하냐? 도반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도반이 한 두 도반이 자기도 모르겠대.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명상이란 말을 많은데 명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이건 그냥 가식 없이 하는 거예요.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스님들이 TV에 나와서 명상하는 걸 보면은 어떤 스님은 그냥 원만히 반묘음을 계속 하는 그걸 명상이라고 그건 어떤 티베트 스님들이,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는 스님이 하는 말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식간 하는 거, 숨을 관하는, 그것을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명상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수식간을 하던, 이 수식간을 하는 것은 이제 숨을 들여쉬었다가 좀 멈췄다가 이제 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수식간인데, 저도 참, 안 헤맨 거 없이 별걸 다 해봤어요. 이 수식관이라 하는 것을 인맥, 동맥을 돌리기 위해서 한 3년을 그냥 노력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쉬는 숨을 5분, 내어쉬는 숨을 5분, 그렇게 한 10분, 한 시간에 한 숨을 한 6, 7번 쉬는 곳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한번 생활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진통도 안 열리고, 병도 안 나. 물론 그건 있더라고요. 그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내 방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병이 있는가 없는 걸 보여줘요. 알아줘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같이 이야기하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내 방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은 딱 들어오면 방에 콤콤한 냄새가 나. 그러면 아, 그 사람 병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건 암까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암이 있는가 없는 것도 그 냄새를 맡으면 알아. 다만 어디에 암인지는 몰라. 목욕탕 가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목욕탕 들어가면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 냄새가 나가지고. 콩콩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목욕탕 그렇게 힘이 드니까 아이고 이거 호흡을 그만해야겠다고 그냥 중지해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해도 그건 견성과 관계없어. 왜 그러냐. 그것은 다만 명상이요. 이 명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고행도 버리고 수정도 보였다 그랬어. 정을 닦는 거 그것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온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소위 수식관이요. 수식관을 하면서 그 윗바사랑 아니에요. 윗바사랑은 그냥 보는 거요. 그러나 가나서이라 하는 것은 지관이요. 거치는 거요. 내가 지금 헐떡거리는 그 마음을 다 재워버리는 거요. 그러면서 보는 거요.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면 공동의 생명을 보는 거요. 이것을 이름해서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데, 이 명상에는 저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냥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보고, 그것을, 내 생명이 있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이것을 꺼내서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불교에서 있는 그 지관하고는 좀, 불교에서는 지관, 거칠 지자와 볼관자, 입바사나와 삼매 같이 있는 것인데,
명상에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 그냥 그 윗바사나만 보는 것만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명상보다는 이제 선정이 더, 선을 닦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가 화두를 관할 때 무슨 배달이 있느냐면은 의심이 안 가요. 화두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화두 가운데 제일 이제 많이 드는 화두가 무자 화두인데 무자 화두는 어느 마조 스님께 어느 스님 무기를 계획에도 불성했습니까? 하니까 그저 마조 스님께서 무 그랬다. 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했다 그러는데 왜 조수 스님 무라 그랬을까? 그래서 그 이유 왜가 나와야 됩니다. 왜 무라 그랬을까? 이것이 나오는 그걸 화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의심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가느냐?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는 유무를 떠난 것도 아니면 알아, 대답을 알아. 의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화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관심으로 하지 말고 마반냐 바라미를 해라. 즉 화두 대신 마반냐 바라미를 염승하고 마반냐 바라미를 관해라. 즉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관하면서 마반냐 바라미를 염승해라. 왜 그러냐? 우리가 관시음보살을 염불할 때 항상 그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관시음보살이 내려와서 내 머리를 뜯어주고 열쇠를 하나 꿈에 열쇠를 주고 이런 걸 바래요. 그럼 관시음보살이 그렇게 오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뭘 자꾸 관시음보살을 관할 때 관해가 되는 거예요. 보게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반냐 바라밀은 그게 없어요. 마반냐 바라밀 염증에서 무엇을 마반냐 바라밀이 내려와서 무엇을 머리를 만져줍니까? 마반님이 내려와서 병을 낚여줍니까? 형상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마반냐 바라밀 염증 일단 형상을 붙지 않, 형상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이 붙지 않는 속에서 마반냐 바라밀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내 생명에 한량 없는 공덕 생물 응시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제일 이제 관화선보다는 낫다. 선정을 닦을 때는 그게 낫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정을 닦음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번뇌 망상을 다 떨쳐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와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이제 구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계행인데 이 계행을 지킴에 의해서 천상에 태어나고 모든 어떤 그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곳에서 이 여기서는 세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한 이 부분만 하나 봅시다. 마음의 그림 가운데서 2번을 한번 봅시다. 옛날에 임금이 궁전을 짓고 넓은 회의장 벽에 그림을 그리고자 하여 두 사람의 화가를 불렀다. 둘이 다 천하 제일이라고 인정받는 화가들이었다. 두 사람의 화가는 서로 상대편 벽을 맡아서 그리게 되었다. 한 사람은 채색을 가지고 마음껏 부살을 했다. 아름다운 자연이 벽에 가득 그려졌다. 또 한 사람의 화가는 다만 숫돌을 들고 벽면을 갈고만 있었다. 많은 날이 지나 두 화가는 그림이 완성되었음을 보고했다. 임금님은 신화를 건드리고 그림을 보러 갔다. 넓은 회장 한쪽 면에는 살아있는 듯한 그림이 그려졌다. 구름, 산, 물숲 그리고 꽃과 새 등등 생생한 자연이 그려져 있었다. 참으로 천하제일의 화가로 생겨났다. 그런데 다른 쪽 벽에는 텅 빈 벽이 있을 뿐 아무런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왕은 불쾌가 생하면서 그 화가를 추궁했다. 너는 봉급만 받아먹고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았구나. 화가는 대답했다. 대왕의시여,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어디 그림이 있다는 말인가? 대왕의시여,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시죠. 그림은 저절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몇 걸음을 물러서서 벽을 보았다. 이제까지 반질반질에 갈려있기만 한 벽에 아무것도 없는 거울 같은 벽면에는 이상한 경치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먼 벽이 아름다운 산과 급이 있고 구름이 그 사이에 한그렇게 끌려 있으며 시냇 물은 흐르고 새들은 한그렇게 나고 있었다. 임금도 시종들도 그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왕은 묘한 정치를 보면서 보고 놀라 말했다. 그려진 그림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리지 않은 그림은 더욱 아름답구나. 이것은 무슨 그림이라 해야 되는가? 대왕이시여, 신은 형상이 없는 마음의 그림, 시마를 그렸습니다. 대왕님도 또한 시만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유미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리불과 목근년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림을 채색으로 그린 사람은 목근년이 전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마, 그 벽돌을 계속 이제 갈아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떨어져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것은 사리불 존자의 이제 전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내 본성을 보고 깨달음 어떤 견성을 하든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에서는 내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그것을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겉으로 태어난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벗어난 다른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 마음이 내 하나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지금 내가 마음이라 하는 그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 쉘로 짓을 때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턱 끌고 들어가면은 본래 마음이 나타나요. 그 본래 마음은 그것을 이제 본래 청정 자리에다가 본래 청정은 본정이에요. 그 본정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부처님의 큰 자비와 지혜가 그 본성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파도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본래 이 깊숙한 곳에는 본래 내 마음,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기 그대로 숨쉬고 있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마음이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의 모든 수행의 기본입니다. 우리 불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이 심화를 마음으로 된그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본정을 확립해야 되고 그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일심 염소하는 겁니다. 염소하는 거예요. 그 염소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본적을 내 것으로 할수 있고 이것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비우는 겁니다. 이 비운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 과거로 받았던 많은 망상들, 그걸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법당의 미아리는 이 감사와 신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비우면서 모든 것이 덕택입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자연의 이런 혜택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우리들의 삶은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감사했을 때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때 화낸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웃을 때 웃을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사하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남편 감사합니다. 아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내 삶은 점점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 또 시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하고 그런 속에서 행복을 열어가는 그런 우리 불광의 형제들이 되어주십사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